선배님 이거 하나 드려야 아,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야 무슨 또띠아 같다. 피자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정말 와. 선생님은 그릇을 조금 큰 걸로. 우리보다는 약간 너무 맛있다. 나 눈이나 먹어 먹어. 누룽지랑 무조건 같이 먹어. 누룽지랑 약간 늙게 좀 넣어. 늙게 향까지 나죠? 눈이 안 들어갔죠? 너무 고소한 거슬, 맞아요. 그 찐득찐득한 아. 그 고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육즙이 완전 다 배어가지고 누룽지도 거의 고기에 버금가는 고소함과 그걸 품고 있어.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오리백숙만 먹었으면 그냥 오리백숙집인가 보다 했는데 누룽지랑 먹는 순간 맞아요. 거의 오리나자야. 우리나라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그 쫄깃쫄깃한 식감을 좀 원하고 싶을 때는 또 누룽지가 이게 딱 잡아줘. 크리스피한 느낌을 딱. 네. 왜냐면 계속 이것만 먹으면 좀 그 식감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아, 너무 맛있다. 네, 솔직히 이렇게 드셔도 이따가 남은 거 이거 다 먹고 준비해 해서 축도 한번 따라 한번 드셔보시죠. 축도 맛있어요. 와, 야 이게 확실히 이거 노란 녹두 맞죠? 축도 좋아하죠. 너무 고소하다. 와, 와, 확실히 이게 찹쌀만 들어가면 조금 좀 너무 퍽퍽해요. 근데 녹두가 들어가니까 야, 녹두! 녹두가 또 몸에 열을 식혀줍니다. 이거 씹는 식감도 녹두가 약간 그 녹진함을 주고 있어요. 자레스 땀바. 나만 더운 거 아니지? 아니 내가 이거 잘못 입고 왔네. 찍고 싶네 이거. 찍고 싶어. 이게 올라오죠? 이게 쑥. 열이 확 올라오죠? 안전해서부터 이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땀. 이게 진짜 보양이야. 근데 확실히 보양식이긴 하네요, 진짜. 나를 달래주는 오리밖에 없네. 그리고 어제 그 눈물 쏟은 거 오늘도. 다 먹었네. 어머,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 한번 쓱 빼고 누룽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좋아, 누룽지. 쫙 필까 봐요. 센 불로 한 면을 뒤집게, 가장 센 불로 한 면을 눌러주세요. 뭐냐? 이게 돌판이라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왜요? 전부 찌듯이 부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기다림의 시간이네요, 이거. 뭔진 몰라도 맛있겠네. 오, 뭐야. 힌다. 어머. 어, 끝나. 약간 느낌이 감자전 같아. 우와. 우와, 좋아. 와, 색깔 봐. 우와. 오. 반 정도. 슈슈카카카. 치즈 들어간 감자전. 치즈 감자전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치즈 나오네. 아이고. 향이 나는 건가? 와, 이건 버터. 아, 버터 향 나는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 냄새가 이렇게. 야, 별미네. 어우, 향이 벌써. 날씨 예술이네. 와. 난 이게 1등이네. 이게 1등이야. 진짜 감자전 맞나요? 우와. 아니, 우리 지금 백숙집 온 거 맞죠? 아니, 피자집 온 거 같아. 피자집이에요. 완전히 그 숨어있는 저 이태리 남부 어디에 우리 집에서만 하는 거야. 먹어봐. 너희 한국 사람이지? 너희 입맛에 맞게 감자전 비슷하게 해봤어. 딱 그런 스타일이야. 정말 어디에도 없는 맛. 와. 야, 별미네. 보였어요? 이거 우리 근데 이게 왜 많이 드시는지 알겠네요. 첫 번째 메뉴거든요, 사실. 세 번째 메뉴 정도는 되는 어떤
아니 지금 몇 가지를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기 즐겼죠. 대박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누룽지 또 크리스피하게 먹는 거 죽 즐겼죠. 중간에 들어있는 밤 즐겼지. 그리고 맨 끝에 이게 거의 그냥 정점을 찍는데요. 코스 코스 요리 코스 요리 코스 요리 코스 요리